우리는 희망이 있다.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명은 기본 여건을 요구하고 있다. 생명이 있더라도 기본 여건이 구비되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 시간에는 이 기본 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에게는 기본 여건은 온도만 있으면 돼요. 왜? 그 계란 한 개 안에 다른 여건은 다 있어. 없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온도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 계란 한 개 안에 뭐까지 있게? 병아리들이 숨쉴 때 필요한 뭐예요? 산소까지 다 있어요. 그 공기 주머니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란에 있는 것은 뭐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첫째,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면 병아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그렇죠?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재료가 있어야 돼. 즉,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고 건축 자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 계란 안에 병아리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는 뭐예요? 예, 그건 유전자예요. 그 유전자는 어디 있어요? 이게 계란인지 감자인지 모르겠네. 계란이라고 칩시다. 예, 이제 다시 그려야 되겠다. 아, 이건 계란 같아, 그렇죠? 네, 계란 같아. 이제 노른자가 있고, 여기 이제 껍질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네, 공기 주머니가 있어요. 네. 이 계란이 21일 동안 숨쉴 공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차, 공기까지 준비해놔. 설계도. 노른자이나 이런 흰자위 얘들은 다 건축 자재들입니다. 아시겠죠? 설계도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 뭐라 그래요? 예? 네? 씨눈, 뭐, 그렇게 부르는데, 저게 눈이, 눈은 아니죠. 뭐, 계란이 적어가지고 테레비 보는 것도 아니고. 눈이 아니고 저 눈을 딱 떼내서 현미경으로 보면 뭐가 있게 그 속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 자, 콩도 뭐가 있어요? 여기 씨눈이 있어요, 그렇죠? 요 씨눈은 콩, 씨, 한 개를 콩나무로 만들게 하는 설계도가 들어있어. 예. 네. 근데, 여기 들어있는 건축 자재로는 병아리 한 마리 탁 나오게 되어있어. 그런데, 이 콩 한 개 안에 있는 이 영양소, 건축 자재로는 큰 콩나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서 나머지 여기 있는 거 다 쓰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땅 속에 있는 영양소를 뿌리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콩나무가 돼. 그래서 콩 한 알이
수백, 수천 알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유전자가 딱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래서 엄마가 딱 품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부화장에, 부화기에 넣어서 38도로 딱 유지시켜주면 돼요. 저는 이 생명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몸으로 느껴보기 위해서 계란을 여러 번 부화시켜 봤어요. 부화기를 사가지고. 참, 이제 그렇게 되면, 이야, 이 생명이란 게 참 귀한하구나 하는 것을 막 느끼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그 강의를 해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여러분, 이 어미 닭이 12개의 계란을 품었다 합시다. 품는데 생명이 안 오는 계란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 생명이 안 와. 그래서 썩어버려요. 네, 무정란이에요. 그런데 그 무정란인지 아닌지 우리 사람은 구별할 수 있나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구별을 하려면 반드시 계란을 깨야 돼요. 깨가지고 씨눈을 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유전자만 있으면 그거 무정란이고 아빠 유전자도 있고 엄마 유전자도 같이 있으면 그때는 유정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겉으로 봐서는 절대로 이거는 유정란이다, 저거는 무정란이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생명은 알아. 알아가지고 무정란이면 생명이 아예 안 와요. 왜? 와봐야 병아리 돼, 안 돼? 안 될 테니까. 미리 알아. 그래서 생명에는 전지 전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생명의 출처가 전지 전능한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이게 분명히 전지전능한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존재가 있고 생명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요, 이 계란이 부화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여건이 있어요. 온도만 있으면 안 되고 또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운동입니다. 네, 이 계란을 어떻게 굴려줘야 돼요. 네, 굴려줘요. 그래서 그걸 전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20분 내지 30분마다 한 번씩 어떻게 계란 조금씩 굴려줘야 돼. 안 굴려주면 죽어버려요. 희한하죠. 그래서 돈 주고 부화기를 사면 이 계란을 20분, 25분, 30분마다 굴르는 그 장치가 되어 있어요. 예. 네. 근데 여러분, 엄마 암탉은 그거 알까요? 네? 알아요. 엄마 암탉은 계란을 굴려야 된다는 거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튼 30분 만에 한 번씩 뭐예요?
괜히 굴르고 싶어. 그래서 꼭 시간만 되면 그 뭐 엄마 암탉이 시계 있어요. 30분 됐네. 한번 굴러야 되겠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엄마 암탉은 계란을 굴러야 된다. 뭐 온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 몰라요. 모르고 그냥 뭐예요? 품고 싶어서 품는 거고, 굴르고 싶어서 굴르는 거예요. 자, 그 쉽게 한다. 품고 쉽게 한다. 굴르고 싶도록 한다. 요게 영적 에너지가 하는 일이야. 아시겠죠? 요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 그 쉽게 하는 것도 결국은 뭐라고?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정말 억울한 짓을 했는데 용서하기 싫죠. 그 용서하기 싫은 마음은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정적으로 사랑이 아닌 쪽으로, 즉 생명이 아닌 쪽으로 자꾸 사망 쪽으로 가는 데는 우리는 아주 익숙해. 애 안 써도 돼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했는데 한번 미워해 볼까? 아니죠. 그냥 자동적으로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는 생명의 길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길은 내가 용서를 해야 돼. 용서하고 싶어 안 싶어? 안 싶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하면 심지어는 어떤 마음까지 들어요? 너는 죽고 나는 살자가 아니고 네 죽고 내 죽자까지 갑니다. 아시겠죠? 이게 아주 악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사람들이 들자고 해서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인간이 우리 모두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상구 박사가 뭐 아무리 뭐 선해 보이고 거룩해 보인다고 해봐야 이상구 박사도 다 아시죠 뭐. 예. 네. 부부 싸움을 할 때는 네 죽고, 뭐요? 내 죽고 싶은 게 그냥 자동적이죠. 이런 자동적으로 죽고 싶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는 왜 자동적으로 죽고 싶은 죄인이 돼 있어요? 우리는 잡신들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잡신들은 뭐예요? 진선미 사랑 반대쪽에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어떻게 그 자동적인 잡신들과 싸우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 정신을 받아들여.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대. 용서해야지. 용서하려면 여러분 무지무지 힘들어요. 왜 무지무지 힘들어요? 잡신들이 방해하니까. 네? 그래서 그 용서를 내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교회 댕기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왜? 누구든지 그 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잡신이 아닌 무슨 신이 있구나, 정신이 있구나를 깨달으면 그 정신 쪽을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는 우리들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영을 선택하는 겁니다.
생명의 영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의 에너지, 생명을 주는 사랑의 영적 에너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죽이는 뭐예요? 악령, 나를 미워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용서하기 싫게 만드는 그런 영. 그래서 정신과 잡신의 문제,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여건을 강의하기 전에 정신과 잡신에 대하여 정리를 해놓고, 정신이라고 딱 써놓고 보니까 이 신자가 뭐예요? 신이야, 신. 근데 어떤 신이라고? 정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잡신은 잡신들도 신은 신인데 무슨 신들? 잡것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 영 이게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정신은 정한 신이라는 뜻이다. 이 정, 그러면 이 정자를 좀 보자. 아, 아주 좋은 글자예요, 정자가. 정성을 들여서 거칠지 아니하고 매우 곱다. 자, 이게 뭐냐면 정제한다. 자, 여러분이 미를 어떻게 해요? 빡 시작해요. 그래서 정성을 들여야만 어떻게 돼? 고운 부드럽고 고운 밀가루가 나온대. 그 가장 곱고 부드러운 상태를 정이라 그래. 그래서 이 세상에 신이 있는데 정신이란 신은 어떤 신이다? 가장 부드러운 신이야. 가장 고운 신이야.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신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상당히 거칠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까칠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섭게 알고 있어요. 그거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이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앞으로는 정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정신님이라고 불러요. 정신님이나 그런 신이 있을까? 정말 부드럽고 매우 곱고 그다음에 정말 깨끗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게 그렇게 부드럽게 밀가루를 빨려면 정성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신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뭐를 다 하는 신이다. 정성을 다 하는 신이다. 그렇게 되면 이 신은 어떤 신이 돼요? 인간에게, 신이 인간에게 정성을 다 한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섬기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섬긴다. 신이 인간을 섬긴다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예, 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내 목숨까지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환불할 것이다. 그런 섬기는, 섬김을 받으려는 신이 아니라 섬기는 신입니다. 여러분 댕기는 교회에서는 자꾸 섬기라 안 갑니까? 하나님을 자꾸 섬기라. 안 섬기면 어떻게 된다? 안 섬기면 공을 없다. 네, 그거 정신님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신이라는 신은 섬기는 신입니다. 섬기는 신은
뭐를 붙이지 않아요?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네. 조건. 네. 여러분, 사실, 계란을 병아리로 만드는데, 착한 계란은 병아리로 만들어줄 거고, 못된 계란은, 그거 없잖아요. 계란이 착하고 못될 수가 없어. 콩이 착하고, 착한 콩이 있고 못된 콩이 없죠. 우리는 다 그 입장이야. 우리는 다 사망에 빠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명이 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놔둬버리면 마음대로 가는데 어디로 가요? 죽으러 가요. 계속 미워하고 계속 증오하고 계속 분노하고 그럼 계속 그리고 빨리빨리 죽어. 유전자 빨리빨리 꺼버리고 생명은 아무리 유전자를 켜주려고 해도 선택을 받지를 못해. 인간은 뭐만 계속 선택해? 네, 사망만. 그런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간을 죄인이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도둑질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난 세금 떼먹은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성경은 그런 죄인이란 말을 도덕적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 차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도둑질 안 하고 착하고 그래도 뭐예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물들어 있다. 본질적으로. 그것을 변화시키겠다는 분이 이제 정신님이다. 정성스럽다. 곱게, 자, 그래서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이게 이제 정자예요. 그러니까 정신이란 말은 결국은 가장 정성스럽고 매우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우며 가장 깨끗하며 총명하고 뛰어나며 훌륭한 가장 좋은 그런 신이 바로 무슨 신이다? 정신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속에는 뭐가 다 들어있어요? 뭐가 다 들어있어요? 진선미가 다 들어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부드러워야 돼. 사랑은 깨끗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은 신이란 단어나 영이라는 단어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신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단어로 쓰죠. 그래서 정신은 성경적으로 할 때는 깨끗한 거룩한 영이다, 성령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뭐예요? 영적 에너지로서 생기이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헌신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야. 모성애야. 그거는 부부애보다 모성애가 훨씬 더 뭐예요? 강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아기가 죽으면 왜 엄마는 그 사랑으로 살려낼 수 없을까요?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사랑, 그 사랑의 특징은 전혀 뭐 없는 사랑이다. 전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아, 네가 착해야 내가 사랑할 거야. 네가 내 말 잘 들어야 사랑할 거야. 그런 사랑은 아니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을지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그 사랑이 진짜 아름답죠. 그게 진실하죠. 왜? 내 말을 내가 뭐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줘. 그럼 나 사랑 안 해. 그럼 거기에 진실성이 있어요? 없어. 그거는 알고 보면 사랑이 아니라 뭡니까? 내 말 잘 들으라는 말이야. 그것은 뭐예요? 이기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우리 죄인들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무선적이라 조건적입니다. 심지어 사랑도 조건적으로 해요.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을 하면 무슨 노래가 나와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사랑한 것을 후회한다. 왜 그래요? 사랑이, 그 사랑은 이기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러면 눈물의 씨앗이 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야. 그렇죠, 우리.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조건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섬기겠다는, 섬기는 경우에는 너도 나처럼 뭐요? 섬기라 라는 요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정성스럽게 섬겼는데 상대방이 안 섬기면 뭐예요? 이혼하자 칸. 그렇죠? 사랑 못하겠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일까요? 네, 그런 사랑이면 우리는, 자, 그런 사랑은 결국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이에요. 부려먹겠다는 마음이에요. 나를 섬기게 만들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결국은 그 본질은 이기심이요. 뭐예요? 욕심이다. 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두 이기주의자들이, 두 욕심쟁이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면 뭐예요? 부딪혀요. 네. 저는 그 결혼식 주례를 여러 번 했는데, 아, 저는 이 주례사를 할 때 미사 역으로 치장하기를 싫어합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신부도 신랑을 보니까 여러 조건이 뭐예요? 좋아서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고, 신랑도 신부를 보니까 뭐예요? 이것저것 조건을 보니까 다 조건이 좋아서 서로를 선택했다.
결국은 이기심으로 선택한 것이다. 저는 주례할 때 이거 예고합니다. 내가 주례사 내용이 이런 걸 테니까 각오할래 안 할래? 그 각오하면 저 제가 해드릴 용기가 있어. 이제 그래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이 결혼은 이제 이게 진짜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왜? 서로서로의 뭐예요? 서로서로의 조건이 있었고 서로서로가 기대하는 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조건하에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기심으로 결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이기심들은 반드시 뭐예요? 부딪힌다. 반드시 부딪혀요? 안 해요? 우리 선배들 얘기해 보세요. 반드시 부딪혀. 안 부딪힌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럽니다. 오늘 이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 호텔에서도 부딪힐 수 있다. 첫날 밤에도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부딪히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아,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라는 순간이 올 수 있다. 그 순간이 진실의 순간이다.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사랑을 하고 싶다면 기도하라. 그러면 진짜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 경지를 맛봐야 된다. 내 기대를 잔뜩 했는데 한 일주일 같이 지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눈앞이 캄캄하죠. 그렇죠? 그때 기도해. 그때 그러면 내가 상대방이 이렇게 나에게 기대를 못 미쳐도 내가 사랑을 부어주면서 같이 가보자. 그러면 결국 다시 우리가 일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그럴 때 드디어 결혼에 성공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결혼이 되기를 바랍니다로 주례사는 끝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주례사를 해줘도 이혼하는 부부가 있긴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이거를 연습하는 거야. 그거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뭐를 배우는 거예요? 생명을 구성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그제서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면 내 마누라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나는 뭐예요? 사랑할 수 있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 딱 들어올 때 그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불한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럴 때 결혼은 결혼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정신님은 결국 사랑이다.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이것이 생명입니다. 아마 우리 저기
어머님이 이렇게 보내신 것은 이 말 들으라고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보내신 것 같은데, 예비 며느리 보고 뭐요? 건강식 잘해주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근데 신랑한테 건강식 잘해주면 누구한테 좋아요? 그렇죠. 나한테, 며느리한테 좋은 거죠. 그럼 하여튼 뉴 스타트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거예요. 아시죠?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왜 엄마의 모성애는 죽은 아기를 못 살릴까? 이제 대답할 수 있잖아. 결국, 엄마의 사랑도 인간의 사랑. 인간은 본질 자체가 뭐라? 조건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래서 엄마의 조건은, 엄마의 조건은 뭐냐면, 아무리 엄마의 모성애가 무조건적 사랑일지라도, 결국은 내 새끼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겠다. 그렇죠. 옆집 애기 죽어도 관심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보다는 그 에너지가 훨씬 어떻게 떨어지기 때문에 죽은 자기 애기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랑은 아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아갈 때, 여러분의 유전자에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재창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잡신은, 그러면 정신에 반대되는 잡신은 무엇을 우리 인간에게 자꾸 주려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입니다. 네.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래야 네가 잘될수 있다. 결국은 뭐예요? 이기주의적 생각. 그래서 이 잡신은 성경에서는 악령이라 부르고 이것은 생기를 막습니다. 그래서 증오는 사랑을 막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 유전자가 꺼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 사망하게 되는. 그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택은 유전자를 위한 우리들의 선택은 결국은 정신이냐, 잡신이냐, 성령이냐, 뭐예요? 악령이냐. 그것이 궁극적인 선택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나갔다가 또 뭐예요? 돌아왔다. 이게 선택을 얘기하는. 아, 내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 정신이 돌아와.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을 어떻게 빼앗겨요? 참 착한 남편이, 착한 남편이, 너무나 가정적이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도 사랑하는. 이 남편이 어떻게 정신을 빼앗겨요? 아, 어느 날 회식한다고, 술집에 갔는데, 옆에 앉은 술집 아가씨가 뭐예요?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어머, 선생님 같은 남자는 처음 봤어. 남자는 여자가 칭찬하면요, 헤크닥 합니다. 네. 집에서 마누라는 그런 칭찬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남편 안 뺏기려면요. 남편 칭찬 다
당신은 정말 한국 남자 중에 당신 같은 남자는 참 드물어. 이제 이 정도는 해야 돼. 아시겠죠? 자꾸 옆에서 당신이 남자야? 뭐 이래서 하면 술집에 가면 회가닥 합니다. 술집 여자들은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있고, 남자가 이 여자로부터 칭찬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얘네들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목사님들 설교 참 못하는 목사님들 있어요. 그 목사님들 나중에 알고 보면요, 사모님이 맨날 설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당신 그 오늘 설교라고 했어? 이래서. 당신 오늘 정말, 정말 그 설교 주제가 정말 좋았고, 정말 여보 은혜 받았어. 그러면 목사님이 더 연구를 깊이 하고 싶어. 안 그러면 뭐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또 어디 마누라한테 흠잡힐까봐 그 생각하다 하면 은혜가 안 나와. 그래서 이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측면을 까발리지 말고 어떻게 사랑으로 포장을 해서 긍정적으로 다. 그래서 보세요, 꽃뱀한테 걸리면 어떻게? 와, 막 자기가 최고인 것 같아, 남편이 갑자기. 그럼 헷가닥 합니다. 그럼 월급 다 갖다 바쳐. 그 정신을 빼앗겨. 빼앗겼다가, 어떻게? 정신이 또 돌아와. 아이,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정신을 빼앗겼냐. 그럼 돌아오고. 그래서 이 영은, 아차 하면, 내가 그냥 영 보고 나가라 그래. 정신님 좀 나가달라고. 내가 선택을 거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참, 우리 한국말 휘황찬란합니다. 미국말 치고 이런 말은 없어. 없어요. 정신이 삐뚤어졌대, 또. 올바른 정신이 똑바르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을 꼭 붙잡는다. 정신이 흔들린다. 하, 이거.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정신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정신없이 산다. 정신없는 삶. 정신없는 식생활 습관은 바로 아무거나 막 처먹는 거다. 정신없이 먹어야 된다. 정신 차리고 적당히 먹어. 절제해.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 그래서 이 정신과 잡신의 그 대결 속에서 우리는 선택이라는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 스타트 생활은 우리는 반드시 정신, 성령을 확고하게 선택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본 요건에 들어가서, 자, 생명은 정신이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여기 이제 이 유전자의 생명은 초록색으로 합시다. 생명이 온다. 생명이 와요. 생명이 오면 여기에 뿌리 유전자부터 켜집니다. 그러면서 떡잎이 나옵니다. 드디어 떡잎이 나와서 뭐를 받아야 되니까? 태양 에너지, 전기 에너지 받아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서 줄기가 올라가. 그래서
뿌리 유전자가 제1번 유전자고, 떡잎 유전자가 2번, 그 다음에 3번 유전자, 4번 가지를 칩니다. 그러면서 잎사귀가 5번. 그래서 이 유전자들이, 여기 있는 유전자들을 생명이 와서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순서가 엇갈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서는 꽃이 피어요. 꽃 유전, 꽃 피게 하는 유전자는 6번. 그다음에 꽃이 피면 뭐가 열려요? 네, 씨를 맺습니다. 다시 7번. 그래서 이 순서대로 되면 결국은 이 콩 하나의 유전자의 계획해서 기록된 설계도대로 어떻게 콩나무가 나무라는 건축물이 나타나게 돼 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모든 이것을, 콩 하나를 콩나무로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생육하고 뭐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은 콩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콩에 무엇이 와서 하는 거다? 네, 생명이 와서 하는 거다. 여러분이 치유되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 해내는 거 아니야. 생명이 와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시켜주는 거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성공적인 생육 번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여건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여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여건? 우리가 어릴 때는 제가 43년생이기 때문에, 43년, 한국 나이로 77세. 그 어릴 때, 그때 이제 1950년 때, 그러니까 제가 7, 8살 때죠. 그때 이제 6.25가 터졌습니다. 참, 형편없었어요. 부산에 온 피난민들이 다 모여서 길바닥에서 자고, 뭐, 정말, 참 형편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콩을 많이 볶아 먹었어요. 하도 배가 고파서. 그래서 저는 이 콩을 보고 이것들이 참 명철한 것 같아. 이 콩이. 왜? 요놈들을 내 호주머니에 넣어놓거나 책상 서랍이나 뭐 방바닥에 있거나 그럴 땐 절대로 싹을 안 내는데, 어떻게, 흙을 파고 딱 심어 놓으면, 아, 요것들이, 아, 흙이다! 싹 내자! 이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콩이 총명한 것 같지. 근데 그거는 콩이 총명한 게 아니라, 생명이 총명한 거지. 그렇죠? 생명이 드디어, 아하, 요 콩 하나리, 기본 여건이 맞아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구나. 그때 내가 생명을 줘야지. 그럼 싸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콩 지가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의 사고에는 그 진화론이 지배하고 있는데, 진화론의 기본 정신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고 생명체 자신이 알아서 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진화론은 아주 시작부터 완전히 뭐예요? 생명이 없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 생명체 자체가 모든 것을 모든 것에 적응하고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거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생명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1, 2, 3, 4, 5, 6, 7 해서 완전한 콩나무로 만들 수 있는 근데 필요한 갖춰야 될 기본 여건이 무엇이냐? 아, 그건 바로 첫 번째 영양소입니다. 그렇죠? 요 콩 하나 안에 이 조그만 거 이 하나 안에 있는 거 가지고는 이런 콩나물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를 뻗어 가지고 어떻게 흙 속에 있는 건축 자재들을 다 끌어모아야 돼. 그래서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영양. 그 영양을 우리 영어로 nutrition 그래요. 그래서 N자를 쓰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영양 공급만 해가지고는 안 돼. 반드시 뭐예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 물. 물은 water.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런 화분이 있는데 콩을 하나 심었다 합시다. 심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깜깜한 벽장 속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게? 콩이 자랄까요? 죽어버리고 썩어요. 왜 썩어요? 왜 썩느냐고요? 그렇지. 생명이 안 오면 썩어요. 아시겠죠? 햇볕 없으니까 썩는다는 거는 진화론적 사고방식이고, 생명이 안 와서. 왜? 햇볕이 없기 때문에 생명은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썩는다. 그렇게 돼야 그게 진리예요. 햇볕 없으면 썩는다. 그거는 사실에 불과해. 진실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진화론이라는 것은 과학적이며 사실적이다 말이야. 그러나 무엇은 아니다? 진실은 아니다. 진리는 아니다. 자, 그래서 햇빛이 필요합니다. 야, 햇빛. Sunlight, S. 그래서 여러분, 참 이 해가 맑은 날에는 꼭 햇빛을 보고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야, 오늘 날씨 좋아서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 유전자 켜져요. 오늘은 비 안 오네. 막 그러면 유전자 안 켜져. 비 안 온다는 것은 사실에 불과해. 그러나, 야, 오늘 해가 정말 났구나. 하늘이 저렇게 파란해. 이야, 오늘 참 감사한 날이다. 이제 이렇게 좀 표현하면서 진선미가 넘치는 삶을 살기 시작합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공짜라고! 공짜.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건강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꽉 차 있어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 회복 못 하는 거예요. 건강은 뭐예요? 뭐 가지고 돼? 생명 가지고 되고,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와서 유전자를 잘 작동시키게 하기 위해서 기본 여건만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 여건들은요,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어. 생명이, 하나님이 얘한테 생명을 보낼까 말까. 얘가
백년근 산삼을 사먹네? 그러면 생명을 보내. 천만에. 생명은, 생명, 기본 여건만 있으면 돼. 기본 여건이라는 것은 다 무선적이에요. 기본적이라고. 기본적인 것은 비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기본적인 거라는 것은 특별해서도 안 되고, 구하기 힘든 거라도 안 되고, 비싼 거라서는 그건 기본이 될 수가, 뭐예요? 없다. 기본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돈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이나, 기본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것을 기본 여건이라고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기본 아닌 거, 특별한 거, 구하기 힘든 거, 귀한 거, 그런 거를 비싸게 주고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그건 환상이야. 그건 생명을 모를 때 하는 생각이야. 아시죠? 생명보다 더 비싼 게 있다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대상으로 건강을 추구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야. 제일 비싼 거. 그런데 제일 비싸기 때문에 공짜야. 아시겠죠? 왜? 제일 얼마나 비싸? 아무도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짜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생명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생명을 받는 기본 요건, 햇빛.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 절제를 temperance라고 그래요. temperance, temperance, temperance. 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과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에요. 과할수록 손해야. 참 놀랍죠. 우리는 좋은 거면 과할수록 뭐예요?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적당하라 이 말입니다. 자. 영양이 중요하고 물이 중요하고 햇빛이 중요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히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비료가 좋다고 해서 비료를 막 주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립니다. 왜 죽어요? 예? 네? 제가 왜 죽느냐 왜 썩느냐 그러면 생명이 안 오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시라 이 말이야. 응? 과하기 때문에 생명이 안 온다. 그래서 썩는다, 죽는다. 응? 그게 진실이야. 그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탁 들어있을 때 여러분은 뉴스타트로 성공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생명 중심적 사고. 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절제. 모든 것은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여기서 잡수시는 것이 건강식이라고 해서 정신없이 막 처먹으면 생명이 뭐예요?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 중심적 사고 아주 중요합니다. 절제. 예. 예, 그다음에 예? 공기. 여러분이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는데 스트레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다? 심호흡이다. 여러분이 잠을 주무시면 심호흡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또 낮에 걱정거리가 있고 이것저것 그러면 우리가 자꾸 숨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숨 좀 쉬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걱정거리 뭐 이런 마음이 생각이 복잡하면 심호흡을 못해요. 그 이제 잡신이 들어오면 심호흡을 못하게 합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심호흡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호흡만 선택을 해도 생명이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심호흡 해보자. 그러면서 스트레칭을 해보자. 내 모세혈관들을 더 힘차게 뻗어나가도록 하자. 그런 선택을 하면 생명이 탁 들어와서 심호흡을 하면서 스트레칭하면 여러분 마음도 편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다 편해지고 그렇게 하면 심호흡을 선택하면 생명이 와야 심호흡을 하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호흡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진선미의 생명, 사랑이 싹 들어오면 여러분의 베타파든 뇌파도 알파파로 싹 변해요. 그래서 이 심호흡이라는 것이 도 닦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게 불교적인 도든 어떤 도를 닦든 간에 그 도 닦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호흡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이라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결국 무엇을 불어 넣으시니? 네, 호흡, 생명의 호흡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기압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럴 때 예수님 와서 뭐라 그래?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걸 생명을 받으라. 실망을 해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받았죠. 그렇죠. 자, 온기. 그 다음에, 그래서 심호흡이 좀, 그래서 여러분이 수시로, 쉬는 시간이나 산책한 시간에 심호흡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심호흡을 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한 번 숨을 푹, 숨을 쑥 내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들이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숨이 너무 얕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차 간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 칙, 칙, 푹, 푹. 그래서 숨을 두 번 푹, 푹 내쉬고 뭐예요? 두 번 들이쉬라. 이렇게 가면 여러분의 뇌파도 알파파가 되고 참 모세혈관이 뻗어가는데 정말 좋은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 산책하면서도 숨 쉴 시간이 없어. 숨 좀 쉬세요. 숨 좀 쉬세요. 그래서 가슴을 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주 여러분의 세포들이 행복합니다. 자.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숨 쉬는 거? 안 들은다고. 근데 그게 제일 좋다고요. 자, 물도 이건 본래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지하수를 다 오염시켜 놓으니까 지금 깨끗한 물이 돈을 주고 사야 되지만. 그래서 이게 다 보면 이게 전부 뭐예요? 공짜야! 햇빛도 공짜죠. 절제도 공짜죠, 공기. 그 다음에 뭐예요? 휴식. 콩은 휴식할 필요 없지, 참. 맨날 땅에 뭐요, 뿌리를 박고 가만 제자리에 있으니까, 맨날 휴식하고 있으니까, 휴식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콩은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돼? 기본 여건으로 뭐만 제공해주면 돼? 누스타.
누스타만 해주면 돼. 우리 인간은 뉴스타트를 해줘야 되는데, 콩은 누스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양을 제거해 봅시다. 기본 요건에서. 땅에 안 심어. 그리고 통에 넣어놓고 뭐예요? 물만 주고 공기하고 다 다른 건 다 있어. 그러면 이 기본 여건 중에 이거를 빼버리면 콩은 콩나무까지 되도록 유전자가 다 구비되어 있지만 생명이 와서 보고 아하 얘들은 콩나무가 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구나. 그래서 어디까지만 허락해? 콩나물까지만 갑니다. 콩나물. 그래서 콩나물들은 콩나물까지만 가고 유전자, 나머지 꽃피는 유전자, 잎사귀 유전자, 가지치는 유전자, 열매 맺는 유전자가 있어도 생명이 그거를 켜주지를 않습니다. 왜? 여건이 안 맞아. 그래서 기본 여건이 부족해지면 결국 생명이 와도 100% 유전자를 다 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식물 차원이고, 그래서 식물 차원에서는 누스타만 하면 돼요. 동물 차원에서는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들이 퇴화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빨리 늙는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 말했어. 그럼 운동 안 하는 게 빨리 늙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활용하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퇴화돼. 그래서 운동을 꼭 해야 돼. 운동도 절제해서. 적당할 만큼 절대로 과로하지 말고 절제. 그래서 이 동물들이 여러분 요즘 그 저는 텔레비 켰다 하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입니다. 그 동물들이 사는 그 삶을 이렇게 뭐 동물들도 여러분 힘들게 삽니다. 참 힘들게 살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는 것 같아요. 왜? 힘들어야 애들이 건강해요. 사자. 사자는 무적이죠, 뭐. 그렇죠? 무적인데, 사자도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얼룩말, 뭐 이런 것도 도망을 어떻게 빨리 가는지, 웬만해가지고는 못 잡아요. 그래서 잡 때 어떻게, 누굴 잡아야 돼? 병 걸린 거. 예. 좀 비리비리한 놈. 그렇지 않으면 새끼들. 다 골라야 돼. 예. 골라서 그렇게 분명히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냥 시작했는데 확률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0%밖에 안 돼요. 다섯 번 시도해야 한 번 성공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운동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잡히게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사자들은 맨날 쉽게 자면 운동도 안 해. 그러면 사자가 어떻게 비만해가지고 어떻게 동맥경화 걸리고 그거 그러면 혈압 오르고 그러면 사냥도 못해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다 적당해야 돼 모든 것이.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 통계도 그런 우리 인간 사회 통계도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너무 편하게 살면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운동이 꼭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자를 아프리카에서 잡아서 동물원에 집어넣었다. 동물원에 집어넣으면 사냥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뭐 공간이 완전히 좁아서 뛰어댕길 장소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낮잠만 자. 동물원 직원이 와서 뭐요? 고기 덩어리 갖다 주고 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기능부터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생식 기능이 없어져요. 생식 기능. 이 사자가, 이 근사한 수컷 사자가 암컷을 봐도 아무 생각 없어. 그리고 암컷도 아무 생각 없어. 그래서 같은 방에 넣어놔도 서로 신경질만 내요. 너 여기서 뭐 해? 수컷이 물어보면, 암컷도 몰라. 그런, 성적인 생식 욕구가 사라져버려. 놀랍죠. 운동 안 해. 그래서 요즘 한국 남성들이 40대, 50대 너무 바빠가지고 운동할 시간이 뭐예요? 없으면 생식 욕구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비아그라 먹어야지. 예. 네. 그러나 그거 이제 건강식 하고 물 좀 마시고 이제 운동 규칙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금방 돌아옵니다. 네. 유전자가 다시 켜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들의 선택에 의하여 교미를 하고 임신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서는 반드시 시험관에 길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직원들이 그거 수컷에서 정자를 빼내고 암컷에서 난자를 빼내서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켜가지고 인공 임신을 시켜. 시켜서 임신하죠. 새끼 낳죠. 저도 안 줍니다. 저도 안 줄, 젖을 안 줄 뿐만 아니라, 새끼를 자꾸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 떨어진 놈을 또, 서서히 죽이려고. 그때 이제 동물원 직원들이 들어가서 그걸 빼내가지고, 우유 먹여서 키워야 돼요. 그런 중요한 유전자들이 운동을 안 하면 다 꺼집니다. 그래서 운동은 필수예요. 운동하면 좋지가 아니라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예. 자, 그래서 운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 rest. 휴식이 없이 푹 쉬어서 회복 안 하면 안 돼. 반드시 그래서 운동하고 휴식하고 운동하고 휴식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후 시간 이런 시간을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세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휴식을 충분히죠. 근데 테레비 를 보면 휴식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테레비 보고 휴식을 하려면, 아주 자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자연만 쫙 나오고, 배경 음악만 있고, 아무 뭐 대화도 없고, 그게 저는 참 좋았는데, 그게 아마 수지 타산이 안 맞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없어져 버렸대. 그래서 자, 그래서 동물은 식물은 new star인데 동물은 뭐 해야 돼요? new star 해야 돼. new star. 인간은 한 단계 더 높아요. 이 기본, 동물은 이 기본 여건만 있으면 돼.
근데 인간은 기본 요건 중에 뭐가 있냐면,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 동물은 뭐 선택하고 안 하고 없어요. 여건만 맞춰주면 돼. 인간은 아무리 이렇게 해줘도,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알겠다. 나는 그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내가 뭐예요? 선택한다. 그래야 생명이 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물들은, 그러니까 동물들은 이런 강의가 필요 없어요. 사자들 모아놓고 열심히 하자요. 사자들은 기본 요건만 딱 갖춰주면 돼. 그런데 인간들은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믿음이 생기게 만들고, 그러므로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은 확고한 선택이 되면, 아, 드디어 생명이 짜잔! 하고 와서 여러분의 놀라운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네.